2주까지 있는 거예요? 네네. 아 이거 무슨 반지의 제왕도 아니고. 그 단원들이 서로 각도에 뭐 저희가 합당생 극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 만들었어요. 9 to 2입니다. 2pm.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 다락방 김동균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예,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공연은요, 만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야, 아니 제목부터가 너무 시적이고 좋은데요. 자, 그럼 제가부터 이제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벌써 공연을 한번 했던 공연이네요. 핫당새입니다. 핫당새 라이트하우스에서 공연을 하네. 2022년 3월 26일까지 평점이 9.9예요 와 대박. 5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오랜만에 친구랑 본 연극이었는데 진짜 독특하고 재밌었다. 소풍과 공감활용 200%라고 배우님들의 그 딕션과 연기력으로 인생에 심오하고도 중요한 내용을 다락 전달해주세요. 와우 엄지척.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이네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써있어요. 최고였어요. 최고의 연극 추천합니다. 꿀잼입니다. 핫당새의 팬이 됐다. 야, 이 포스터가 되게 뭔가 귀엽네. 책상 밑에 숨은 건가? 발레 양쪽에 맨발이 이렇게 있네요. 그 밑에 한 여자분이 숨어있는 듯하고 위에 한 남자가 있고 100년간 50명이 넘는 인물들의 큰 이야기를 극단 핫당새의 은유로 가장 작은 집에 담다. 이게 보니까 중국 희곡이에요. 약간 스릴러 같기도 한 느낌의 포스터예요. 넘어갈까요?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윤시중 연출님과 또 오해할 수 있지만 오해받아 배우님. 예, 본명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단 핫당새에서 연출도 하고 또 연극계에서 무대 디자인도 하고 핫당새 무대는 제가 계속하고 있는 무대 디자이너 겸 연출가 윤시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단 핫당새 배우 오에바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작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제가 평점을 봤는데 9.9예요. 중국의 노벨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간 류전원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 1부가 있고 2부 소설이 있는데 100년 동안에 중국에서 벌어진 한 100명의 이야기를 쫙 이렇게 펼쳐놔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기승전결, 어떤 한 인물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라는 어떤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관통하는 인물은 있는데 그 사람이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세상이 사는 것이 뭐 인생이 이런 거다라는 걸 계속 좀 줘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가 좀 이렇게 뭔가 제가 일반 희곡이나 일반 소설에서 못 보던 이걸 어떻게 만들고 배우들은 이걸 어떻게 연기하지 이 많은 배역을 이제 그럴 때 저희들은 좀 이렇게 희열이 나오죠. 이렇게 도전하고 싶고 객석이 얼마나 나와요? 객석이 29석이에요. 29석인데 대박이다. 좋은 게 희소성의 원칙, 그러니까 이런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적으니까 관객석이 빨리 나가고 이게 더 소중해진 거죠. 그리고 편하게 대학로로 오는 게 아니라 전철역에 내려서 처음 와본 길을 막 찾아 헤매셔야 돼요. 굉장히 헤매세요. 근데 도착했더니 뭐 열심히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마음이 풀리고 좀 이 가치를 좀 요 소박한 것을 굉장히 좀 높게 보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들어요. 아니 오해바다님은 역할이? 아 저는 오향향 외 다역인데요. 오모세라는 주인공의 부인이자 오모세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빌런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런이? 어때요? 자신한테 맞는 것 같아요? 빌런이? 때에 따라서 맞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이 중국 희곡은 어떻게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건 작년 1월 1일인가 제 기억나는데 오수경 선생님이시라고 이제 중국 희곡을 많이 소개하시고 번역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연락 주셔서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고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희곡이. 너무 좋아서 그날 밤에 바로 전화드렸는데 약간 오수경 선생님이 갑자기 또 뒤로 가시더라고. 아, 다른 극단도 다 보여줘야 된다고 하시면서 한 두세 시간 동안 이 작품 하고 싶은데 그 다음날 또 전화했더니 연락이 안 되고 제 기억나요. 이렇게 야,
약간 이 작품을 하고 싶어서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있었고. 2부까지 있는 거예요? 네네. 아 이거 무슨 반지의 제왕도 이거 아 그래도 보다가 뭐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다음에는 어디 간 거야? 아 내년에 막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 거 찔렸어요. 반지의 제왕 때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듄 아, 영화도 다 1, 2부 하는데 갑자기 이거 다 보여줄 필요가 있나?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러닝타임이 1시간 15분 2부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8, 9월쯤에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8월쯤에? 네.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찔리는 거는 진짜 보는 거냐? 몰라요. 제 성격상 못할 수도 있어.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1부를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못 본 사람들이 이제 2부를 볼 수도 있잖아요. 뭐 2부를 따로 봐도 그대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계획한 거는 1, 2부 함께 이제 공연을 이제 주말에 하고 8, 9월에 할 때는 네네네. 이렇게 우리 오해바다님은 핫당세에서 네. 조연출도 하신다고? 아 이번 작품 조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배우 하면서. 네. 아, 어때요? 조연출까지 하면서? 저희 극단이 이제 배우들이 다 전업으로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 파트가 다 있어요. 기획적인 부분도 있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다 맡다 보니까 그냥 맡던 일 중에 그냥 조연출 하나 더 맡은 거? 약간 이 정도밖에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난 조연출인지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기억을 했다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조연출인지 몰랐어요. 팀 단체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창단해서 15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고. 뭐 어떠세요? 감회가 좀 새로우세요? 그냥? 네. 똑같죠? 똑같죠. 15년인지 모르죠. 같이 재밌게 하고 또 사라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단원들의 결속력이 되게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그 단원이신 거잖아요? 그쵸? 네. 몇 년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6년 정도 네. 혹시 뭐 단원 중에 15년 있던 사람은 연출님밖에 없는 건 아니죠? 아니, 뭐 대표님. 문숙경 배우님, 네. 지금 대표하고 있는 창단 멤버. 이 극단의 그 결속력은 사실 이제 많은 배우들도 있지만 문숙경이란 배우가 그런 태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단원들이 서로 밥도 해 먹고 되게 완전 식구 같다고. 네. 그런데 정말 저는 그게 너무 되게 옛날 감성이거든요. 제가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같이 밥하고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이제 포스터 붙이러 가면 그날 당번이 또 하고 같이 밥 먹고 극장에서 막 자고 어때요? 그냥 실제 식구들보다 얼굴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잠잘 때 빼고는 극단에 거의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근데 전 단원이 이제 밥도 해먹고 이런 것 때문에 결속력이 있는 것도 조금 있겠지만 저희가 신작 작업을 뭐 들어가면은 뭐 그 캐스팅이 저희가 되게 늦은 편이에요. 맘마디 같은 경우도 이제 공연 올라가기 일주일 전에 캐스팅이 될 정도로 저희는 되게 늦은 이유가 전 단원이 그 신작 작업에 모두가 투입돼가지고 뭐 브레인스토밍부터 해가지고 장면 장면을 한 2, 300개를 만들 거예요. 그 중에서 뭐 저희만의 뭐 공통의 언어가 이제 생기고 그걸 이제 가다 보면은 가장 좋은 그 장면들만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캐스팅된 배우들만 이 작품을 만들어서 뭐 네 작품이네가 아니라 다 손때가 묻어 있고 다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핫당세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이렇게 모이게 되는 환경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창작 작업 자체가. 아 그 뭐 재정 이런 것들도 뭐 단원들한테 맡기셨다고 그러는데. 네, 연출님부터 뭐 신입 막내 단원까지 다 볼 수 있게 저희는 이제 완전 투명이네. 네. 저희는 시작 때부터 이렇게 좀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알잖아요, 연극이란 게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돈이 안 된다는 거. 시작부터 콩 하나인데 그런 전략이 있었죠. 이 콩을 저도 주변에 이제 연극 극단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공동으로 같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빚을 나눠 갖는 거지 이게 돈이 되냐. 그래서 처음부터 전 콩도 같이 쪼개서 나눠 가지니까 이게 소중한 걸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극단 행보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연출이 모르실 텐데 자랑해야지. 이번에 지원금도 다 떨어졌는데 오기로 세게
저희가 핫당세 극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꿈은 행보 말씀드려야죠. 그냥 9 to 2입니다. 2pm.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관객들 와서 오전에는 어린이극 하고요. 점심 때는 낭독 공연 하고 저녁 때는 성인 공연 하고요. 밤에는 심야 연극해서 2시까지 관객들이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관객들이 늘 있는 극장 조그맣지만 이제 연습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인 거죠? 네네네. 아 뒤쪽에 이거 뭐야? 주방 시설인 거죠? 네, 타일 붙어 있고 제 밥 해 먹는데 여기는 화장실인가?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좀 작년 발표하는 거야? 만들어본 거? 네. 거의 공동 창작이네. 네. 여기 있는 배우님들이 다 한번 만들어봐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아, 저건 실제 문소리네. 아, 제가 디렉션도 하네요, 그래도. 그러네. 근데 결국 이렇게 만든 건 안 썼어요. 제가 만든 건 거의 잘려요. 이것저것 시도했던 것들. 이걸 무대라고 해야 되죠? 무대를 되게 정말 잘 쓰셨네요. 되게 그 현장성이 딱 보이고. 저 창문도 이용하고. 어느 날은 공연 때는 전 못 봤는데 그런 일, 반응이 굉장히 좋은 날은 오히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들으니까 문 밖에서 창문 열고 담벼락에서 배우가 대사를 해요. 근데 그때 옆집에 지나가시던 분이 막 소리를 뭐 하는 거야? 남의 집에 뭐 하는 거야? 막 그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온전히 관객들이 연극 보다가 그 체험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셨을 줄 알았는데 관객분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고 그렇게 좀 생생하죠. 작품을 명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카메라 보시면서 하면 되고요. 제가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 짧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네, 여기까지. 명대사 맞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대사입니다. 아니, 하면 제가 한번 따라해보도요. 이거 나갈 수 있겠어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굉장히 중요한 대사입니다. 작품에 대한 한마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만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마디? 요거를 뭐 한두 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항상 예기치 못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 네. 만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마디는 반전 인생이다. 그쵸, 그게 인생이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정말 재밌는 시간이고 이렇게 사실은 보시는 분들을 좀 배려해서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짧게 영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어렵긴 한데 아쉬우면 극장 가서 보셔야죠. 뭐. 아, 이 사람들 이런 거 하는구나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요거 저 카메라. 지금 표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15년 동안 공연할 거니까 극장에서 만나요.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3월에 올라가는 공연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입니다. 2021년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 선정작이고요. 극단 은행나무에서 제작했고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선도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정범철입니다. 내가 멜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게 제목이에요. 예, 두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만나는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극단 7부에서 제작했고요.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스튜디오 76입니다. 연출 박진성입니다. 하이타이 1980년대 격동의 현대사를 다룬 연극이라고 합니다. 극단 도시락이 제작했고요. 3월 27일까지 스카이 시어터에서 연출 최병로입니다. 빨간 피터와 조커입니다. 아, 장두희 연극 50주년 기념 공연이자 장두희 모노 드라마 빨간 피터 20주년 기념 공연입니다. 드림 시어터에서 제작했고요. 4월 3일까지 대학로 드림 시어터에서 합니다. 연출 전기광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날 업로드 됩니다.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